안녕하세요, 만비입니다. 오늘은 강맵 한번 해볼 거예요. 좋아하는 맵은 아닌데 늪지보단 낫죠. 좀 넓으니까 안 그래도 숨겨진 사기 물고기 트라우트, 송어 그죠? 산천어 같은데 산천어도 송어류니까 송어과에 완전 사기 물고기 딱 2원이에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게 사기냐 그러냐면은 사기니까 사기라 그러죠. 자, 엄청난 공격력 0.6. 무는 건 그렇게 안 빨라 보이네요. 머리를 머리를 쳐박고 물고 있네. 하나 먹으면 경험치가 35. 엄청나죠. 경험치가 미쳤어요. 이거 두 배가 아니라 원래 9주죠. 9, 4, 3, 6 경험치 4배예요. 4배. 미친 듯이 스틸나 주네. 벌써 너랑 나랑 클래스가 다르단다 친구들아. 조류가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떠내려가요 고기가. 우리 말미잘만 먹어도 저기 노리는 거 봐라 이 친구들. 안 되겠네. 그럴 줄 알고 막타를 안 치고 있었지. 이야, 두개 먹었다. 그렇지, 120이 막 오르죠? 경고, 물고기 죽는데요? 죽나 안 죽나 볼까요? 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1.3, 벌써 데미지가 더블이 됐네요. 성우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고. 너무 당당하게 싸우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안 도와줍니다. 대신 몸빵이 돼주긴 하죠. 열심히 싸운다. 뭔가 죽겠지? 날름 먹어버리고요. 땡큐. 와, 송어들이 싸우고 있네. 왜 싸우니? 사실 송어도 나름 육식인데 여기서 너무 초식 이미지. 너무 약해 초반에. 자, 이제 이 정도면 말미잘이 호로록이 될까요? 안 되나? 이런. 말미잘만 호로록이 돼도 경험치가 어마무시한데 불러는 데네요. 162? 162? 자, 여러분 송어 키울 때 주식이 뭔지 아세요? 송어예요. 일와라 친구들아, 뱃속으로 들어와. 합체로부터 아시죠? 합체하는 거예요. 같은 종류끼리 합치면 커지고, 그런 게임도 많이 있잖아요. 원래 같은 거 합치면 커지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뭐 가재판이네. 내가 다 처리해 죽었어. 물 먹었네. 레벨이 올랐네. 어쨌든 입이 이렇게 뭉툭해 보여도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잘 물어요. 천국이랑 싸우겠네. 연어랑도 싸우고 있고. 다 죽었네. 아직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신체를 하나 물고. 아이고, 그냥 물었어야 되는데. 자, 이것도 해체해줄까요? 우리 같은 종류가 안 무너지지만 몸으로 밀면 되지. 야, 물 밖으로 나가, 물 밖으로 나가. 그럼 해체되죠. 또 먹으면 되죠. 꼼수의 제왕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상한 그림자 갔다 갔다 온것 같은데 내 그림자였구나. 어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송어보고 놀란다더니. 송어의 주식은 송어다 친구들. 여기 뭐 스틸하려고 주변에 붙어있지만 걔네들의 라이프를 스틸해주세요. 쑥쑥쑥 들어오죠. 어휴, 여기 송어판이 됐네. 송어만지. 이게 사기 물고기라는 게 보이시죠? 송어만 제일 커. 좀 얘기만 해줬어요. 레벨 42. 동그란 피라냐 먹어주시고요. 두부고기는 아직 안 먹어지겠죠? 도망갈게요. 싸워서 좋을 게 없다. 이제 호로록 되나?
너 일로 와볼래? 안 되네, 물어보자. 데미지 25? 죽이기만 하고 잡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와, 저거 사이즈 보소. 얼척이야. 사기 물고기라는 게 딱 느낌 오시죠? 송어의 주식은 송어니까 송어 마음 놓고 설치해 주시고요. 동족상잔의 비극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원래 그냥 주식이에요. 죽었죠. 안 좋네. 슈. 가자! 점프! 고기를 저 하늘에다 놓으면은 낚여요. 저 고기 먹으려고 다들 하늘을 보고 있죠? 자, 저거 보세요. 그냥 호로록 사이즈가 범위가 좀 돼가지고 먹어버렸나 보네. 그래서 그 하늘에 고기가 있잖아? 그러면 무슨 걔들이 말미잘보 공중에 떠있는 말미잘 보고 있듯이 공중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 졸졸졸 따라다니네. 싹쓸이 했고요. 송어의 주식은 송어입니다. 연어가 콩알 많았네. 벌써 레벨 62. 최종 보스가 뭐 여기 나오는 메기 이런 게 아니라 최종 보스가 송어예요. 내 곁에서 기형적으로 큰 송어들을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게 마지막 미션이죠. 아직 안 먹어지네. 싸워볼까요? 765면 이길 것 같은데. 죽었냐 벌써? 아이고, 점프를 높이 해가지고 공중에다 박아놨어야 했는데 몸이 이미 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힘들게 됐네요. 맥이 어딨니? 맥이도 잡자. 쭉 긁고 지나가면서. 몇 분 지났죠? 놓고 앉아.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이즈 보세요. 맥이 숨은 거 보소. 너 다 걸렸어. 딱 걸렸어. 아유, 아우, 연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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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먹어주면은 레벨이 미친 듯이 올라주겠죠? 자, 갑시다. 맥이도 처리했으니까. 레벨 벌써 84요. 8분 지났어요, 8분. 이렇게 사기 물고기입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없다, 만렙 찍고 싶다, 그러면 송어 하세요, 송어. 경험치가 무려 몇 배? 경험치가 4배. 2배는 봤어도 4배는 또 진짜.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이거 뭔가 패치를 하려다가 빼먹은 게 아닐까요? 오, 예. 공중에 여기 고기 떠있죠? 떠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 낚이는 물고기가 없네. 안타깝네요. 연어터에서 연어도 먹어주고, 송어도 먹어주고, 뭐. 쟤네들 왜 싸우고 있니? 사이좋게 뱃속에 들어가서 계속 싸웠든지 말든지. 어, 쟤 보스다. 보스, 보스. 아유, 아직. 흡입을 못하네요. 저놈을 한 방에 흡입할 수 있을 사이즈를 만드는 게 이 게임의 목표죠. 같이 동원들이 같이 크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줘야 돼요. 절로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 반입거리도 안 되는 블러들 먹어주시고요. 어? 대괴수가 둘이나 나타났어. 옛내오로로 가려면 매기를 끊임없이 섭취해서 급격 성장을 이뤄야 되는데 매기 스폰의 치워이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저 어디인가요? 아, 가자. 매기 잡으러. 여기, 어우, 부스터가 부족해. 아유, 우리 동호 친구들. 매기찡 일로 오솜.
어우, 여기는 애기 보호구역인가요? 왜 나무로 막아놨지? 그렇지, 오세요. 경험치 12,000. 살짝 미쳤고요. 어우, 이러다 빠져나가겠다. 빠져나가면 안 되지, 아직. 메기 스폰지 층 어디더라? 메기를 끊임없이 섭취해줘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났네. 어디다 스폰되는지. 저 미친 송어 익어서 죽일 수도 없고 죽지도 않고 어떡하죠? 생태계가 송어로 인해서 파괴됐어요. 일단 물고기 보이지도 않아요. 송어 3마리. 노래를 불렀으면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송어 3마리가 송어 3마리가 강을 가득 채워버렸어. 연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지 몰라도서 송어는 시루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쭉 따라가면서 코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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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 두부개라도 먹을까요? 누가 날 물었는데? 두부개 먹으니까 경험치 8,000 주네요. 한 바퀴 돌았는데 맥이 어디갔어? 맥이님? 어휴, 나 절로 가야 돼, 절로. 뛰어내리지. 뛰어내리게 해주세요. 이게, 이거 좀, 저기요? 자, 오늘 간단하게 10여 년 동안 플레이해봤어요. 잘 날죠? 원래 있던 곳이 어딘지도 모르게 날아가 버렸네. 자, 여러분, 빨리 레버 팔고 싶으시면 사기 물고기 송어 멀티플레이어 리버맵에 가서 시원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